돌덩이 TV. 자, 그럼 이제 가마뼈네요. 그러니까. 1차 들어오는 곳은 한 5km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는 한 지금 4km로 맞춰놨지만, 3km로 맞춰놨지만, 지금 물이 많이 쓰니까, 압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응? 수동으로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맞출 수는 있는데, 이거는 자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걸 열어보는 거야. 가마뼈는. 떨어지는데. 아니, 아파요. 열었는지, 닫았는지, 한번 보는 거지. 압조정이 되는지. 더 떨어지는지. 더 그럼 반대로 해보면 되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네. 닫았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지금 4km까지는 부족하려고 그러네. 5km고? 4km? 5.5, 그러면 5.5구나, 5.5. 5.5지. 5.5. 3.5 정도 했죠? 4가 지금. 4 정도 지금 잡아보자고요. 왜냐면 뭐 큰, 여기는 5km, 다른 데 10km도 먹는데 뭐. 4km를 일단은 유지를 해보고.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잠궜습니다. 잠궜죠? 잠그니까 압이 올라갔지? 오른쪽으로 하면 압이 올라간다? 아니면 풀어진다? 계산하시면 돼요?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풀어주면은 밸브를 연다? 물이 빠진다? 그러니까 압이 낮아지는 것이고. 잠그면은 물이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밸브를 올라가, 밸브 열어주는 그렇지. 거네. 열어주는 거죠. 석기로 유지했어요.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봐. 압이 얼마나 떨어지니? 더 봐라. 물 쓰잖아. 3km만 유지하면 잘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3km만. 다른 데는 이게 뚜껑을 열고 하는 데가 있어. 그래도 아까 이 렌치가 필요한데, 이것은 육각 렌치가 있으니까 이걸로 조종하니까 편하네.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5mm 렌치로 조정.